예, 이번 시간에는 10쪽입니다. 금융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 자산, 자산에서 우리가 현해주 외상권이죠. 현해주 외상권. 기타, 그죠? 이렇게 해서. 예.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금융자산 여기까지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요 부분이 금융자산. 아셨죠, 그죠? 그러면 현금, 예금, 주식, 외상에 대해서 이제 요 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다. 일단은 이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요네 가지 하나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이다. 아, 여기 보니까 현금, 그죠? 예금, 주식, 외상, 현금, 예금, 주식, 외상이다. 요게 금융자산이다. 그죠? 아셨죠? 그럼 이제 현금에서는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우리 은행 계정 조정표죠. 예, 주식에서는 예, 취득. 이거는 이제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 요 관계, 그죠? 그리고 이제 외상에서는 바로 대손이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 대손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대손이고, 그리고 할인 있죠. 여러분들 다 기억납니까? 일단은 하나씩 이제 또 우리 예, 기출 문제를 풀면서 예, 또 제가 예, 추가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10조. 예, 10조에 보시면은 금융과 비금융 구분해놨죠, 그죠? 예, 금융자산과 비금융. 이건 뭐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두 번째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 대충. 은행계정 조정표 문제 바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익과 예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죠? 예, 요거는 넘겨 보실까요? 매출 채권 대손 관계죠. 그죠? 대손 예상, 대손 발생, 그리고 발생된 채 대손을 회수하는 경우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음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네요. 그죠? 예, 음에 대해서는 할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문제를 실제 풀면서 제가 거기에 따르는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예, 65쪽이네, 그죠? 아, 65페이지입니다. 문제 예, 65쪽입니다. 예, 65페이지. 고 예. 65쪽, 예, 아시죠? 예,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문제가 무슨 문제죠? 할인 문제네요, 그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할인. 아, 요 관계 문제구나. 할인. 할인 나왔다? 그러면은 1번은 이렇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 상관관계죠, 그죠? 이 음은 1년짜리 음입니다. 그죠? 1년짜리 음인데, 6개월 보유하고 나서 할인받았다. 그래서 뭐 6개월 후에 할인받았네요. 그죠? 이때 처분 소재를 말, 그 뒤에 묻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 가지 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실수금을 물어볼 수도 있고, 처분 손익도 물어볼 수 있고, 단기 손익도 묻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이 묻는 게 이제, 실수금인데, 여기서는 지금 처분 소재를 물었네요. 그죠? 일단은 자, 보세요. 이 금액이 원래 얼마짜리였죠? 액면이 100만 원이죠. 1년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이자는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하여 예, 액면 이자가 10%죠? 0.1. 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이니까 할 필요 없죠, 그죠? 1년이니까 1은 곱할 필요 없다, 그죠? 10만 원이네. 그러면은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만 원더 하니까
만기에 받을 돈이 110만 원이죠. 이 110만 원에다가 그 은행의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예, 12%입니다. 그죠? 0.12. 기간은 6개월이죠. 12분의 6이다. 그죠? 뭐 6만 6천 원 나왔네.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요 빼고 나면은 받을 돈, 이걸 우리가 실수금이라고 그래야죠. 실제 받는 돈이죠. 그죠? 실수금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죠? 103만 4천 원이죠. 그러면은 요거 또 우리가 이 거래에 의한 단기 손익 얼마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단기 손익을 물었을 때는 이 액면 금액과 요거 비교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액면은 100만 원인데 103만 4천 원 받았으니까 3만 원 더 받았네. 그죠? 예, 그래서 이익이 3만 4천 원이다. 그리고 이제 처분 손익. 이 처분 손익을 물었을 때는 요걸 비교한다 그랬죠? 예, 기억납니까? 요거와 요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비교. 하는데, 자, 요거는 보세요. 요건 1년이잖아. 그죠? 1년, 요 6개월이죠. 1년이고 6개월이니까. 이걸 이제 1년이고 6개월이니까. 요걸 6개월 고쳐야 되죠. 5만 원이잖아.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은행에 준 돈이잖아. 이자. 그죠? 6개월 이자를 준 돈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6만 6천 원 줬습니다. 얼마 줄 걸? 5만 원 줄 것을 6만 6천 원 지급했다니까 1만 6천 원 더 줬죠. 어, 손해봤네. 손실 1만 6천 원입니다. 그죠? 답 1번입니다. 두 번째, 매출 채권 잔액 구해보세요. 물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우리 이 매출 채권 잔액이란 기말 잔액을 말하겠죠. 그죠? 예.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하여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구해 보세요. 물었습니다. 그죠? 기말 전에. 자, 그 이제 주어진 거 한번 볼까요? 정기월에 매출 채권이 1600원 있죠. 기초가. 다음에 회수가 나와 있네요. 그죠? 5200원. 그런데 이 매출은 무슨 매출이죠? 그렇죠. 당연히 외상 매출인데, 그거 보니까 없죠? 이게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그죠? 문제가. 이게 주어지면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주어지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구해오는 장소가 어디죠? 자료를 딱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상품이 나와 있겠죠? 예.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상품에 대한 부분은 이익이 보이니까, 아, 여기에 상품의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매출, 이익이구나. 그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초 상품은 2,400원. 그죠? 그 기말 상품은 2,200원. 그리고 매입 4,000원이고. 그리고 또, 예, 그 보니까, 아, 이익이 나와 있네요. 그죠? 1,8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얼마죠? 예, 7,000원. 맞습니까? 예, 9,200원이니까, 그죠? 예. 아니, 6,000원인데? 예, 제가 계속 잘못했습니다. 2,400원하고, 맞죠? 그죠? 8,200원. 아, 6,000원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금 매출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게 체크하세요. 현금 매출. 자, 6,000원치 팔았는데, 이 중에 현금 받고 팔았는 것이 얼마 있죠? 네, 900원이 있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무슨 매출이겠죠? 그렇죠. 외상 매출이 얼마? 5,100원이잖아. 6,000원 중에서, 이 6,000원 중에서 현금 받은 게 900원이 있어요. 900원입니까? 예, 900원이 있으니까. 그게 맞네. 그죠? 외상 매출은 5,100원이다. 요게 외상 매출이 5,100원 있다. 그럼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얼마가 되죠? 6,700원에서 빼니까 1,500원 맞습니까? 예, 정답 1,500원 나왔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아셨죠? 다음. 예, 3번 문제. 3번 문제는 대손 상각비는 무엇입니다. 예, 5월 11일 날 회수불능 채권이 대손되었는데 충당금이 30만 있었죠. 그러면은 38만 원 회수불능되었습니다.
충당금이 30만에서 쓰니까 나머지 부분 뭐가 되죠? 대손상각비 8만원 되겠네, 그죠? 그리고 대손 처리했던 채권 중에서 10만원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10만원 들어왔고, 그러면은 대손, 거기 말하면은 대손 처리했던 채권 작년도 그잖아요. 정기부이니까 뭐가 되죠?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정기분 회수했으니까. 다시 또 12월 31일 날 750만원에 6%니까 45만원입니다. 45만원 추정하다 그랬으니까 충당금 10만원 있죠. 그러면은 대손상각비는 얼마가 되죠? 35만원 되겠죠. 대손충당금 35만원 될 겁니다. 그 지금 묻는 말이 뭐죠? 대손상각비 얼마냐? 이 8만원과 35만원 더하면 얼마죠? 43만원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소득세나 보험료를 미리 원천 징수했다. 이거 바로 뭐죠? 예수금이죠, 그죠? 예수금. 예. 다음 5번 문제. 송장가의 100만의 상품을 조건 2 슬러시 10 N 30이다. N 30의 조건으로 예, 매입하고 나서 30% 즉시 반품했다 그랬습니다. 그 100만원 중에서 30%니까 30만원 반품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70만원 내가 돈을,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 1월, 7월 9일에 지급한다. 이 조건이 뭔지 아시죠? 물건이 도착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하면 2% 깎아주겠단 말이잖아. 그러면은 7월 1일 날 매입하고, 7월 9일 날 지급했다는 것은 10일 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2% 깎고 주면 되죠. 할인받고, 그죠? 이게 얼마죠? 14,000원이죠. 요걸 빼고 나면은 68만 6천원 되겠습니다. 그죠? 68만 6천원 되죠. 다음 6번 문제. 예. 은행 계정 조정표가 나왔습니다. 예. 6번은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예. 조회한 결과 25만원 회신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 잔액과 은행이 있는데 은행의 잔고는 25만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정 전 우리 회사의 장부 잔액은 얼마였느냐 이거 물어보네, 그죠? 예. 그러면은 박수를 한번 보세요. 1번 회사가 입금한 2만원을 은행은 그날 입금 안 됐습니다. 그 다음 1월 4일 입금됐네, 그죠? 따라 은행 입금 안 됐으니까 은행에다가 플러스하면 되겠죠? 두 번째,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4만원. 그리고 부도수표 5만원, 회사에 통보 안 됐다 그러면 이 부도수표는 우리 회사에서 빼야 되겠죠? 이 잔액이 같다 이겁니다. 더하고 빼니까 23만원 나왔죠? 조정 후 잔액은 항상 같아야 된다, 그죠? 이것도 23만원 나와야 되니까 얼마에서 5만원 빼니까 23만원이다 하니까 이거는 28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 28만원 되죠. 그런데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그 답이 체크가 지금 22만원 되어 있네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잔액 조정이고 회사 측과 다른 25만원 회신을 받았다. 25만원이고 회사가 입금한 2만원 은행에서 입금이 안 되었으니까 은행에다가 플러스 했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인출 안 되었으니까, 예,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안 되었으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했고, 수표 5만원 기말 통보 안 됐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했다. 그죠? 이 5만원 맞죠? 그럼 이 금액을 27만원에서 4만원 빼면은 23만원 맞습니다. 그죠? 조정하고 나니까 28만원 맞네. 그죠? 예, 정답.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6번은 5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아니고 5번이 되겠습니다. 28만원이 답입니다. 네. 맞죠? 그죠? 조정 전 잔액이니까. 조정 전 잔액은 28만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정답 체킹이 잘못됐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예. 다음. 7번 문제는, 예, 같은 모양이죠. 아까 앞에 했던 거. 요 7번은 바로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에 바로 1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니까 7번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모양이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 자산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1번 보세요. 이 문제. 통화는 5만 원이다. 그죠? 현금이 5만 원 있죠? 5만 원 있는데,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은 3만 원이다. 그런데 3년 만기 예금입니다. 그죠? 예. 2개월 남았지만 우리는 이 현금성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죠. 그럼 3년 만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3년 전에 취득한 거잖아. 그죠? 3년 전에 예금한 게 2개월 남았다는 것은 이거는 취득일인 벌써 3년 전이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현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제외. 거래처에서 받은 이것도 현금이 아니죠. 제외입니다. 그죠? 두 번째. 현재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 잔액 증명서. 은행 예금이 지금 10만, 13만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지금 현금이 맞죠. 그죠? 맞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 예금 잔고가 13만 있는데. 그 다음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서는 입금이 안 돼 있었다, 그죠? 그럼 은행에다 플러스 줘야 되겠죠? 입금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다음, 4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이거 인출 안 됐으니까 은행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그죠? 뺄 게 3만 원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만 원이었으나 회사는 1을 만 오천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회사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만 원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만 오천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빼야 되죠. 그죠? 뺄 걸 만 원 빼야 될 것을 결국 만 오천은 뺐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오천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걸 나니까 얼마죠? 이게 금액이 얼마? 15만원에서 3만원 빼니까, 이게 12만원 나오네,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잔액은 12만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11만 5천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은 이제 은행의 예금은 정확한 금액이 얼마? 12만원이죠. 그럼 은행 잔고가 12만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장부의 현금 얼마? 17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9번 문제도, 9번 문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 9번 좀 어렵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그 대손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출 문제는, 우리 실전,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또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셔야만이 이해하기가 조금 빠를 겁니다. 이해도 좀 빨리 되고 그냥 들으시면 문제 너무 어렵다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은 미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고 공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어느 부분까지 할 건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또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보세요. 기말에 매출체고 바로 이 문제죠. 그죠? 똑같은 모양 문제. 문제는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예. 결과적으로 우리 9번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 구하는 겁니다. 예. 매출채권의 이게 기초, 그죠? 여기 기말이고, 그리고 여기에 매출 있죠? 그리고 회수가 있죠, 그죠? 이 기말 잔액 얼마고 이 말이죠. 묻는 말이, 그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 매출채권은 4원 8천 원이다. 예. 그리고 회수가 15만 6천 원 나와 있죠? 예. 대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대손 확정. 이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 돈 받았고 돈 떼 있잖아. 그죠? 이리 들어갑니다. 대손 확정. 돈 떼 있으니까. 2천 원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예,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매출이 없네. 그죠? 이걸 구하는 이게 안 주어졌잖아. 그죠? 또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여기 무슨 매출? 외상 매출입니다. 그럼 이게 안 주어졌다는 건 이게 주어지겠죠? 그죠? 예, 바로 상품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상품에 보니까 그게 마찬가지 똑같네,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주어져 있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기초 재고 자산은 6만 6천 원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은 7만 2천 원입니다. 예. 다음, 매입액은 11만 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매출 이익이 나와 있죠. 5만 원 나와 있다. 그럼 이금에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얼마가 나옵니까? 16만 4천 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 매출인데 그거 보니까 또 현금 매출 나와 있죠. 그죠? 이게 현금 매출이 3만 6천 원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 얼마일까요? 빼면 되잖아. 그죠? 12만 8천 원이죠. 이 12만 8천 원이 이리 들어가죠. 이렇게. 예. 그럼 이금에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12만 8천 원에서 빼니까 15만 8천 원, 만 8천 원 나오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 차이점이 뭐,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단, 여기 대손이 하나 더 들어갔다 하는 거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에 10번 문제는 은행계정 조정표. 같은 모양이죠, 그죠?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11번 문제는 주식 문제입니다. 예, 주식. 예. 11번. 네. 예, 그 11번은 주식이죠, 그죠? 자, 주식에서 우리가 단기 손익과 기타 보괄 손익의 차이점 아시죠? 기타 보괄 손익은 상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걸 아시면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지금 문제가, 예, 지금 보시면은,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후 공정가치와 매각금액이 다음 같다. A를 단기 손익 혹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할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문제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죠? 두 가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득을 할 때 12월 12일 날 77만 원 취득했죠. 그죠? 취득했다가 그 연말에 시가가 12월 말에 이게 70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처분했죠. 매각. 처분금이 그 다음에 81만을 처분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하고 하나는 뭐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그럼 요 차이점이 뭡니까? 단기 손익은 상기 안 하지만은 기타 포괄 손익은 상기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77만 원이 72만 원 되었습니다. 5만 원 내렸네. 손실 5만 원입니다. 그죠? 요게 요렇게 팔았습니다. 얼마 이익 봤습니까? 9만 이익 봤네.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요건 뭐죠? 처분 이익을 하죠. 그죠? 처분 이익.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평가 손실.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다. 한번 표준 요래 했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언제죠? 예. 요게 1년도잖아. 그죠? 1년도 말. 요거는 2년도, 2월 달이네. 그죠? 예. 됐습니까? 예. 다음. 이번에 보세요. 자, 이번에 기타 포괄 손해 보겠습니다. 기타 포괄. 기타 포괄은 마찬가지. 그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5만 원이고 플러스 9만 원인데 기타 포괄 손익을 쳐야 이걸 뭐 해야 된다? 상계해야 되면 상계. 그럼 요거는 그대로 있겠죠. 그죠? 상계할 게 없으니까. 요거는 상계하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4만 원이잖아. 그죠? 그 요게 아니고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 요렇습니다. 단기는 요래 요래 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은 요래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차이점 뭡니까? 기타 포괄은 상기하는 거고 단기는 상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답 보면 4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했을 때 이익은 4만 원 증가한다.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린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은 유가증권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손익은 상기하지 아니하지만은 기타 포괄 손익은 상기한다 하는 것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 요 정도 문제만 푼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2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세요. 1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과 비용을 말하죠. 바로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아니죠. 단기 손익은 뭐로 처리합니까? 비용 처리하죠. 1번 X. 13번 예,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은행계정 조정표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14번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 매출원과 대손 충당금이 3만 5천 원과 2천 원이 있는 경우에 예, 매출은 8만 2천 원 외상했고 회수는 8만 9천 원이다. 외상 매출원 기말전액의 10% 충당금을 설정한다면 대손 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일단은 기말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정말해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매출 채권. 그 이 매출 채권에서 기초, 이 기말, 그리고 여기에 매출이 있겠죠. 그리고 회수가 있죠. 그죠? 회수가 있다. 이 기말 잔액에 몇 프로? 10% 대손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묻는 말이. 예, 일단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액 외상으로 팔았는 게 얼마죠? 8만 2천 원이죠. 그리고 외상 매수 회수가 얼마? 8만 9천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초 외상 매출금 전기에 넘은 게 얼마죠? 3만 5천 있죠? 예, 끝났네, 그죠? 예, 이게 얼마? 발이 당이 나오잖아, 그죠? 얼마? 2만 8천 원입니까? 예, 이만큼 좀 맞네, 그죠? 2만 8천 원에 10%면 얼마? 2,800 원이잖아요. 여기 예상 금액이잖아, 그죠? 예상 금액인데 지금 장부에 얼마가 있습니까?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2,500원 있네, 그죠? 2,500원인데 2,800원 예상하니까 얼마 되죠? 300원. 그렇죠? 3번 정답입니다. 예. 15번도 마찬가지, 바로 1번 문제죠. 요 15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예. 똑같은 모양 문제고. 16번, 현금 및 현금자산.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요 문제죠. 똑같은 모양 문제네, 그죠? 17번 문제. 아시겠죠, 그죠? 예, 볼까요? 한국은 주식 A와 B를 각각 500원과 600원에 취득했는데, A는 단기 손익이고, B는 매도관이 뭐죠? 기타 포괄입니다. 아시겠죠? 기타 포괄 손익인데, 요, 원래는 이제 매도 가능이라고 그랬죠. 요걸 매도 가능이 이제 기타 포괄을 받겠습니다. 아, 여기로 나오면, 아, 기타 포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했다. 그죠? 분류했는데, 손상 발생이 안 했고, 평가에 대한 수긍 게 옳은 거. 마찬가지죠. 그죠? 예, 문제가 뭐죠?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달라지는 거죠. 예, 문제 볼게요.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1년도 말에 공정가치죠. 1년도 말에 시가다. 그죠? 요 시가가. 시가가 550원이죠. A 주식.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가. 이 시가가 480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3년도에 팔았네. 그죠? 처분. 이 팔았는데 520원에 팔았죠. 이거는 A 주식인데 A 주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손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 B 주식은 기타도 그죠? 요건 얼마에 샀다? 얼마짜리가 580원짜리였는데 요거 630원 되었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610원에 팔았다. 이건 뭐로 처리했다? B 주식은 뭐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이잖아. 그죠?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이제. 단기는 상기하지 아니하고 기타는 상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550원짜리가 480원 되었으니까 손실이 생겼네. 그죠? 70원 손실 생겼다. 그렇죠? 480원짜리 520원을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생겼죠? 40원 생겼다. 끝.
요거는 평가, 손실, 요거는 처분, 이익, 답이죠. 이게 답입니다. 답. 아시겠죠? 그죠? 예. 답 소유만 되겠죠? 그죠? 또 하나. 기타는 보세요. 580원짜리가 630원 되었습니다. 올랐네, 그죠? 50원 올랐다, 그죠? 50원 올랐고, 630원짜리 이렇게 팔았으니까 20원 내렸죠? 손해봤습니다. 이걸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기한다 그랬죠? 그죠? 플러스 50과 이거 상기하는 플러스 얼마? 30원. 이게 답이다, 이겁니다. 답, 답, 답. 이렇게. 그러면은, 자, 다시. 단기 손익이라는 바로 A 주식에 대해서는 1년, 2년도 시가는 마이너스 70원. 처분이익은 플러스 40원 되는 거고, 요 P 주식이라는 기타 포괄 자산은 바로 평가 이익이 50원이고, 처분이익이 얼마? 30원입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3번이 답이 되니까, 그걸 왜 틀리고 왜 맞는지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오늘 18번 하나 더 볼까요? 예.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되고 예산되고. 이거 당연히 유동자산이죠. 그죠? 단기 목적 유동자산. 12개월 내 유동자산이고. 현금이 또 12개월 미만 마찬가지. 그런데 영업주기 및 보기한 후에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이다. 이거는 유동자산 아니다. 그죠? 제외되겠죠? 아시죠? 그죠?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